내년 400명 그러니까 내년 입시부터 이거 400명 바로 늘린다는 얘기야 근데 약대 학부죠 이거 1700까지 오고 엄청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과 입시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목소리> 2022, 의대정원 3,400명, 역대 최대 대낮. 2021까지가 거의 약3,000 조금 안 돼요. 400명. 왜 늘었냐? 자, 뒤에 보시죠. 2022부터 10년간 4,000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예요. 이거 N수생들 여러분 달려와요. MI 이국정 교수 자 바로 달려와요 중증 외상 센터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감성 의사만 시켜준다면 자, 내가 왜 이번에 여러분들 구모해서 이과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공감대를 이해하려고요 물론 최상위권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 한 켠에는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 아 어, 오케이 베트남 친구들 어서와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약대와 함께 자, 자연계 지각변동 불가피 약대가 여러분들 거의 내년에 여러분들 4 플러스 2 원래는 여러분들 피트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약학전문대학원이었는데 의전에 여러분들 폐지가 됐죠 1,700명이 약대가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치한 수까지 봤는데 의치한 약수 의치한 약수까지 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과 최상위권들 여러분들 약대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오해 미끄러지면 바로 기아 빼고 미적분 선택해 가지고 내년에 달려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감면서 사실은 문과에서도 여러분들 와리가리 쳐 가지고 어떻게든 의대 관련 친구들 있잖아. 하지만 이과에서 최상위권들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바로 원원 원 과목 선택해 가지고 이제 서울권 의대를 노린다든가 이런 식의 감성들이 조금 더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내년 400명. 그러니까 내년 입시부터 이거 400명 바로 늘린다는 얘기야. 근데 약대 합부자 이거 1700까지 오고 엄청 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과 입시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2022학년 증원이 이루어지면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갱신하게 된다.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2977명이었단 말이야. 거의 3000년의 340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늘리려고 하는 인원이 약간 조금 여기서 색달라요. 이거 좀 볼게요. 지역의 중증 필수 우려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 3000명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 동네 소아과만 가더라도 사람들 개많아요 아침에 가도 계속 울고 있는 아이들 끊임이 없어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서울권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동네 병원 가도 들어가서 바로 치료를 못 받아요 감기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빡빡하단 말이야 대형병원 아니더라도 대형병원은 뭐 입원도 못해그 병이 걸린 지한 5년 10년 이렇게 넘으면 들어가지도 못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지역별 격차가 심해요 여러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팔이 날려 인턴 레지 다 하고 대학병원도 한 바퀴 돌고 다 끝나가지고 딱 제일 빠르게 3 8에 산부인과 기계 5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그거 빌려가지고 임대료 내가면서 딱 열었단 말이야 손님이 없어 왜?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아요 예! 그러면 병원이 문을 닫고 그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천명의 인원 중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지역의 중중 필수 우려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천명 이 지역의사를 여러분들 대부분으로 선발하겠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못움직이가거든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조사관 어, 중증, 외상, 소아, 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우리 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도 이국종 교수님. 자꾸 이제 의사분들 미용 의사로 좀 빠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적인 분야에 500명, 이렇게좀 배치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과학 및 제약, 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 인력 500명. 빠르게 병을 해결하고 조금 더 수명을 늘려주고 조금 더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이런 분야들은 늘 투자를 시켜야겠죠. 그런 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 500명, 이렇게 해서 4,000명.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들 여러분들 이런 인원 위주로 늘린다. 근데 이게 과연 의대 정원의 확대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의사 볼게요. 대학에서 따로 특별적인 거 뽑는데, 장학금을 지급한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은 취소. 갑자기 고우도 압구정?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의료 인력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수 분야 의사는 대학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한 후 정원을 배, 배정한다는 방침. 정부는 의대의 정원을 배정한 뒤에, 3년 이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하는 방안 와이 특별전형에 한해서는 정부가 계속 컨트롤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에. 여러분들 아, 아시겠지만 대학들 의대 정원 뺏어가는 거 이게 나중에 서남대 의대 폐지가 여러분들 충북대하고 원광대로 인력이 옮겨지는데 그 70명인가 그거 뺏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전쟁이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의대를 개설할 수 있는 학교는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 학교의 주가가 확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몇명이 몇십 명이거 굉장히 중요한 감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원 회수까지 하겠다 예 미대 정원을 이게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한국 보건사 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전국의 최소 수요 대비 의사가 2000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에는 약 7600명으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까지 어, 있다. 환자들의 제대로 수술받지 못하는 수술 절벽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술이 들어가는 분야들은 의사가 안 가? 안 가요 왜? No money 나그 사람 뭐 살려 물론 기본적인 사명감을 갖고 의사가 되지만 돈도 중요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야 의사끼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 절벽이 과연 의대 정원 확대로 괜찮은가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지 않아? 서울 수도권 지역만 하더라도 의사 자체가 여러분들 많은 것 같은데 왜 계속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게 저도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림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국룰이죠? 바로 OECD입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자살률은 1등이고 행복도는 꼴등입니다. OECD가 개 국룰. 인정하시죠? 일단 근거 첫 번째 무조건 OECD야. 헌법 OECD가 개 국룰 인정하시죠? 정부 발표. 예, 죄송합니다. 근데 OECD에 병상수는 그래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의사 2.3명. 이거, 야, 여러분, 어디서 알수 있냐면, 회진 도는 감성 아시죠? 한 분이 계속 돌아왔죠?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 하나의 의사 계속 돌아다녀. 인정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 2.3명. 아, 그럼, 네. 2030년 보건의료 인력 공급 전망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 되고 싶어 하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있는데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2030년이 넘어갔을 때 1인당 국민에 비해서 공급되는 의사 숫자가 더 많아요. 이거 쉽, 이거 경쟁 쉽지 않아요. 진짜 개잘해야 돼, 스케일링. 예. 침 개잘라야 돼. 팍! 팍! 딱딱 짚어가지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팍! 팍! 공급 과잉이야. 이거 허준식 운영해야 돼. 그런데 의사하고 간호사 보세요. 특히 간호사 보세요. 간호 인력이 부족해요. 일상생활에도 알수 있어요. 응급실 이런데 가면은 병상 예를 들어서 6인실이라 쳐봐 간호사 몇명 들어와요? 한명 들어와요. 여섯 명? 네요세 명? 네요한명 들어와요. 그 6인실을 한 명이다 책임져요.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사분들이 거의 눈이 풀려있어. 노트북으로 저기 뭐냐, 자료 입력하고, 약해주고, 혈압 재주고, 온도 측정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또 마스크 쓰고 다니죠? 간호사분들이 한 명이서 1대6 마크, 1대3 마크,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작하 바빠요.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여러분들 또 입시가 중요하죠? 현 고2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돼요. 이거 당장 내년이야, 얘들아. 3,400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익집단 나왔죠? 에. 의료계는 의사증원 확대 반대.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봐. 찬성하겠어요? 우리 병원, 원리 이 공간에 나만 있었는데 병원이 두 개가 더들어온는데 찬성하겠, 어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누가 찬성을 합니까, 이거?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의사주 증원 정책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마련 먼저 마련 조금 더 여러분들 조금 뭐 수도권 지역에 좀 멀어진 지역들 인구가 좀 부족한 지역들 가겠어요? 거기 인구가 다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이 있나? 그럼 계속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있겠고 그럼 지역별 격차가 더 커질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자발적으로 내려갔잖아 대구에 자발적 물결 아 의료진 딱 지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를 감당할 의료 인력이 없으니까 의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포스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물론 정책이 있었잖아 지역 의사 그거 묶어 두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국토 단위 면적당 의사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상 그러니까 해외 말고 우리나라 국토 단위 면적당 의사소로 봤을 땐늘 많은데 이걸 왜또 늘리냐. 이런 의견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큰 문제다. 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의사수 충원은 불 아까 너네가 말했잖아. OECD 의사수 볼게요. 인구 1000명당 2.3명 어? 어? 인구가 전체적으로 없어질 텐데 이제 이거는 당연하게 인구가 줄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왜 굳이 의사 수를 증원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 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야에 대해서도 지금 본질적인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대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약대 인원 거의 1700 들어와요 의대로 빠지면 설공하고 뭐저저 고연대가 남고 거기서 또 빠지면 또, 또또또 이렇게 해서 줄줄이 연쇄 효과로 전체적인 입과 입시의 입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여러분들 가고 싶은대 학교 쭉 있죠 네 자 여기까지, 어, 야무지게 녹여봤고요. 일단은 어쨌든 의대,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전방위적인 결과를 낳을 거예요. 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의사분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대 목표를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의, 의대가 우리나라 거의 끝판왕이다. 공부 끝판왕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지. 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니까. 뭐야, 아, ㅅㅂ. So, 서의견 r 다 g o 라는 a 취미 있다 t h 하들 따라하는 게 하다 보니까, 여기, 어 h d o 마 t e v